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로움은 질병인가? 이 월스트리트저널을 오늘 보다가 이것도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 외로움은 질병인가? 아, 그렇게 보시죠. 당신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가요? 미국의 일부 기업들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종류의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의 라이프스타일에 실렸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기사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야겠다는 이야기는 인간 자체가 외로움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지 않습니까? 죽을 때 혼자 죽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집에 돌아올 때는 혼자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그런 벤처 회사 CEO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외로움을 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들 보니까 이 그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여성은 엄마가 된 이후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직장에서 별로 상큼하지 않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외롭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삶 자체가 그냥 외롭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성공한 벤처 회사의 그런 CEO인 라다 아그라왈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외로움은 문자 그대로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외로운 건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은 외로움을 어떻게 바라볼까? 존재 자체가 외로운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이런 대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도시 전체에 슬픔의 화학작용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큰 파란색 모자와 긴 노란색 선드레스를 입고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벤처 회사의 CEO 아그라월이 말했습니다. 그 화학을 바꾸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양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당신이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없애준다고? 그건 아니지. 존재 자체가 외로운 거지. 지난해에 비벡 머시 미국의 공중보건국장은 외로움이 전염병이라고 선언하면서 사회적 고립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경고를 울렸습니다. 10대들은 기록적인 수준의 슬픔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울을 이야기하겠죠. 자살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기술의 출현과 소셜미디어의 부상이 작용했습니다. 한때 혁신으로 여겼던 이러한 민간산업의 창출이 갑자기 문제가 되었습니다. SNS 같은 데서 사람들이 더 여러분들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외로움이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벡 머시 미국의 공중보건국장 이야기처럼 외로움이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런 받아들이면은 본인이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죠? 인간 자체가 처음부터 외로운 존재인 거죠. 아무리 이런들 뭐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그냥 헤어질 때는 각각 존재가 각각 헤어지지 않습니까?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이제 결혼을 했으면 뭐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겠지만 모두가 다 개별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개별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긴 것 자체 여러분들 그냥 개별적이지 않습니까? 외로움이 전염병은 아니고 외로움이 질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비영리단체인 빌롱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건강, 엔터테인먼트 및 기술 분야의 여러 벤처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미 상장 회사들이 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뭐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 엔터테인먼트 기술 분야의 벤처가 만들어서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나? 외로움은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언젠가 오래 전의 이야기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 비영리단체인 비롱센터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갖고 있으며 마음과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CEO 아그라월은 말합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대단히 외로운 존재죠. 그리고 그 외로운 것은 치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50대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있을까 이렇게 싶어가 서양 고전을 공부해 보니까 그냥 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다 사람인 겁니다. 인간.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책들을 많이 뭐 집필해서 오랜 세월을 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지만 그냥 그저 그런 이야기예요. 철학자 이야기. 철학자 자신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었거든요. 서양 고전이나 이렇게 고전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외로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벤처를 통해가지고 뭐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여행을 하고 한다 해가지고 외로움이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전 세계 좋은 곳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아주 여유가 있어서 럭셔리하게 이러면 여행을 다닌다고 해가지고 여행지에서 돌아오면 또 자기 혼자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행지에서 낮에 여러분들 좋은 삼라만상을 보고 저녁에 들어오면 호텔에서 또 다 혼자가 예? 혼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전에 로마인 이야기를 집필한 시오노 나나미씨, 시오노 나나미씨는 이제 이탈리안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이제 이혼했죠. 그러니까 아들 키우가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 시오노 나나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여성이 진정으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평생 외롭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내가 여성이 아니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제가 여러분들 갖게 되는 생각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충만함이 이렇게 가득하고 또 외롭지 않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잘 정립이 되면은 그러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죠. 그때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곳을 여행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외로움이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넥슨의 여러분들 창업주가 그렇게 이국에서 목숨을 끊는 그런 소식을 전해들 때 제가 참 그게 했던 것은 그런 생각인 거죠. 불을 추구하고 정말 많은 것을 이룬 인물인데 그 본인의 존재론적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저렇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구나. 너무나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든 그다음에 아내든 자식이든 전혀 여러분들 해결책이 안 됐던 겁니다. 제가 50대 초반에 이렇게 서양 고전을 한 몇 년 공부하고 책을 몇 권 쓰고 그냥 접었던 이유는 그냥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다. 플라톤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아주 멋진 이야기지만 그냥 그 멋진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철학자가 무슨 존재론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답을 줄 수 있겠으니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성도 있고 혼육영이 이름 갖추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교육기관에서는 대부분 지성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혼과 영의 문제는 전혀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제대로 정립이 돼야 그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인간은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철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나 기고문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외로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데서 나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때로는 필요하면은 노년의 여러분들 우울증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노년에 또 울적하거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건데 그 문제 근본적인 해결은 독서라는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시간 좀 되면은 그런 주제로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